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냥 편의상 원장님이라고 부를게요. 네. 나중에 왜 원장님이라고 부르는지는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은 옥천에서 생산되는, 국내 특허받아서 유일하게 생산돼서 요즘 핫하게 제법 알려져 있습니다. 리포조말 비타민C, 액상 비타민C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그 중에서 어렵게 옥천 군민이시면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시음을 하시면서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을 보신 분이 있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보통 어디가 안 좋은데 뭐 이렇게 개선됐다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네. 리포지말 비타민C는 옥천에서 만드는 건 알지만 저도 먹고 있어요. 그걸 접하게 된 계기는 언제고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3년 전쯤에 제가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 이제 이 제품을 뭐 개발하고 생산하신 사장님이 부인과 함께 저희 미용실로 오셨었어요. 아, 그럼 손님이었네요? 네. 예. 그래서 첫 만남이 되고 제가 그때 몸이 어디 안 좋다 얘기를 드렸더니 한번 요거 드셔보시면 좀 개선이 될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 접한 건 그렇게 접하게 됐어요. 신뢰가 안 되면 어디가 좀 구체적으로 안 좋으셔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그때 당시 제가 한 40살 정도, 40살 정도부터 목 뒤 뭐 요런 쪽 조금 애매한 쪽에 뭐 엉덩이 있는 쪽 굉장히 가려움증이 심했어요. 막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되고 뭐 아토피 비슷한 뭐 네, 근데 제가 원래는 아토피도 없고 굉장히 제가 병원 가면 살성이 좋다 이랬는데 너무 정말 미칠 정도로 가려워서 저도 병원 잘 안 가는데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면 그때는 다 알러지라 그러고 그러면 알러지약 처방해줘서 먹으면 잘 안 났었어요. 그리고 바로 또 재발하고 또 바로 재발하고 그렇게 한 10년을 사실은 끌고 왔었어요. 10년씩이나? 네. 근데 이제 그때 한 3년 전쯤에 요 제품 만드신 그 대표님께서 저한테 한 두 병을 선물해 주셨어요. 드셔보셔라고. 그때는 이제 남편분이랑 한 나눠 드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굉장히 가려울 때라 제 남편한테 아 당신은 우리 내가 먹어보고 효과가 있으면 우리 사 먹자 그러고 그때 저만 먹었어요. 그러셨구나. 예. 예. 저만 먹고 정말 2주 후에 좀 거짓말처럼 싹 낫더라고요. 2주밖에 안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두 병 먹는데 2주 걸렸거든요. 예. 네,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낫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계속 먹게 됐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가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나 이제 부인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개선되면 아마 분명히 점수를 좋게 줬을 텐데 다른 가족들은 뭐 이상한 부분이 없었나 뭐 좀 힘든 부위나 뭐 이런데요? 아, 이제 저희 가족 중에는 저희 딸이 좀 나면서부터 조금 좀 아팠어요. 장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역성이 약한 것 같았어요. 감기를 달고 살았고 바람만 하면 찬바람만 하면 훅 불면 정말 감기를 바로 해요. 저는 안 하는데 아이는 감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힘들면 구내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입병이 말도 못하게 번지고 입 주위에 네, 입 속 뭐 주의할 거 없이 그리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조금 직업이 조금 힘든 직업이에요. 피로감이 많고 거기도 제 남편도 입병이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나섰기 때문에 우리 애랑 애들 딸이랑 뭐 아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먹으면서 그걸 먹는 지금까지는 입병이 99% 재발하지 않았었어요. 아 그러면은 적어도 가족 그럼 가족이 세 분 아니 아들도 있어요. 아,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하는 친구라 걔는 이제 건강하니까 드러나는 부분은 덜한데 그래도 이제 에너지 업이 돼야 되는 그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꼭 뭐 시합이 있거나 하면 먹여요. 그러면 시합? 뭐 선수인가 보네. 네.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걔가 조금 에너지 업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평소에는 잘 맛이 없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네, 맛이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은 아니에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약이라 생각하고 먹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이 아니라 평소에는 아들은 잘 안 먹고 네. 이제 그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이제 먹고 나면 에너지 업 된다는 걸 본인이 확실히 느낀다 그러고, 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본인이 입병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지금은 맛이 없어도 예, 너무 잘 먹고 있어요. 혹시 입병도 물론 엄청난 그 효과인데 그 고통에서 해방됐으니까 대신 그걸 드시면 그 원장님께서 느끼기에 다른 분들도 물론 있지만 드시면 좋아지는 게 어떤 거로 많이 하세요? 뭐 피부나 이런 쪽에 좀 있나요? 아,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지금 제가 뭐 화면으로는 어떻게 비춰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뭐 고객님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원장님 피부 너무 좋다고, 그 얘기는 뭐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좋다는 얘기 많이 듣고 저 역시도 그런 건 좀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그건 있어요. 저희 비타민C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껴 먹는다기보다. 아, 드시는 비타민C가 좀 비싸죠. 네, 그래서 그거 먹고 거기 남아있는 거, 네. 저 사실 물에 이렇게 헹궈가지고 피부에도 바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 그거에 네. 효과가 있나요? 그것만으로도? 그거는 덤으로 한 거죠? 예, 덤으로. 네네. 먹고 난 거 예, 하면 그건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바른 쪽이랑 안 한 쪽이랑 하면 바른 쪽은 정말 매끄럽고 굉장히 촉촉해요. 그건 제가 제 사업 체험 사례로 한 번 더 한 꼭지로 좀 찍어볼 예정인데요. 네.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네. 다음 기회에 제 이야기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가족분들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주로 드시고 아드님은 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단속적으로 드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이 그 정도 좋아졌으면 미용실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손님들한테 조금 소개도 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죠. 소개를 많이 했죠. 소개를 많이 했는데 주로 이제 저희 미용실의 연령층이 네. 50대, 60대 네, 그러다 보니까 증상들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제 이게 알러지가 아니고 한 10년 후에 이제 그러니까 3년 전쯤 그때 제가 가까운 내과의 원장님이 알러지가 아니고 포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상 포진입니까? 그랬더니 대상 포진까지는 아니고 지금 힘들고 하면 그렇게 포진이 일어난다. 아,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좀 이해가 갔어요. 알러지가 아니었구나. 포진이었구나. 그래서 알러지 약을 그렇게 먹어도 낫지 않았구나. 근데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면역성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후로는 제가 그 포진이 일어나지 않았고, 근데 제 주변에 제 나이 또래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저와 같은 증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소개시켜 줬을 때 저와 똑같은 그런 현상으로 빨리 회복이 되고 피부도 빨리 이제 재생이 되고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꼈고, 또 저희 이제 언니 같은 경우는 나이가 한 거의 한 70대 가까우신데 좀 되셨네요. 네, 근데 이제 머리가 자꾸 여자분이지만 머리가 자꾸 숱이 없어진다고 근데 저희 언니도 제가 소개해서 거의 한 2년 정도 드시거든요. 그랬을 때 주변 분들이 교회 가면 아, 야, 우리 너 왜 이렇게 갑자기 머리 숱이 많아졌냐 이런 얘기도 듣는다고. 아, 그래요? 네. 저희 이제 그건 언니가 하는 말이에요. 그 어렵다는 머리숱도 네. 개선되는 사례들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저희 조카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까운 사례는 걔는 이제 편두통이 굉장히 심했어요. 조카분은 남성분이에요? 아, 여자고 네. 조카라고 하니까 아주 어린 친구는 아니고 거기도 한 50살 정도 되는 조카인데 아, 그래? 정말 피곤만 하면 편두통으로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이제 저희 요 제품 제가 소개해 준 제품 먹고는 편두통이 거의는 너무 좋아졌다고. 그러면 이제 원장님도 이 옥천 분이시잖아요. 옥천에서 지금 살고 계시고 이 리포조말 비타민 C 상품명은 셀 비타민 C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것이 그 옥천에서 특허 받아서 생산되잖아요. 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옥천 것을 생산하자마자 바로 드시니까 훨씬 더 그 다른 지역보다는 접하기가 좋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계속 드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제품이 있는 한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은 감기만 안 해도
돈절약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고생도 안 하고, 네. 네 그러기도 하고, 제가 볼 때도 이게 면역성이잖아요. 요즘 네. 뭐 너무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코로나 등등등등. 또 그거하고도 결부될 수도 있겠네 면역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꼭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아직 코로나 안 했거든요. 확진자랑 같이 있었어도. 그럼 물론 저희 백신은 맞았어요. 예, 옥천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옥천 뭐 자랑은 아닙니다. 옥천 요즘 엄청나게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비타민 C가 흡수율이 높다고 제가 들었어요. 흡수율이 높아서 그만큼 면역성에 도움이 된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전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 이거는 그냥 비싸도 먹자. 그냥 뭐 좋은 영양제 하나 먹는다 생각하고 먹자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먹을 거예요. 제품이 있는 한은 계속 예, 먹을 거예요. 그럼 제가 강선생 건강국에서 지금 비타민 리포즈말 비타민 C 옥천에서 생산되고 전국에 지금 핫하게 나가는 여기서만 공급이 하죠. 국내산은 그래서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처음 사례 특히 어렵게 한 분 모셨는데 원장님을 성함은 제가 죄송하지만 안 밝힐게요. 그래서 일단 이 영상에 출연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는 유튜버잖아요. 뭔가 목적이 있겠거니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저도 제 사례로도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첫 사례로 이렇게 인터뷰 응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건강을 유지하시고 혹시 제가 다른 사례 정 못하면 다시 한 번 더 다른 각도로 요청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혹시 기회에 모시게 되더라도 좀 협조 좀 해주시고 옥천, 네, 옥천의 리포즈말 비타민C 저도 그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방송은 뭐 한 번 올리면 제가 지우지는 난 계속 유지가 돼요. 얼굴도 나왔고 근데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이미지가 됐으면 좋겠지만 혹시 뭐 선전하러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도 저는 이제 강선건강먹거리에 그런 의도는 없고 있는 그대로 실제 사례를 그대로 말씀드린 걸로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이렇게 사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원장님 앞으로도 네. 네, 더욱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정말 개인적인 저의 사례예요.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진실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식 건강 먹거리에서 옥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리포즈말 비타민C 리포즈말 비타민C는 해외에서 많이 수입돼서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국내에서 옥천만 특허받아서 딱 한 곳만 생산됩니다. 그래서 제가 옥천에 있는 관계로 이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저도 여러 부분에 효과를 봅니다. 저는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 특히 심한 일을 할 때 이 피부 관리 예로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강선식 건강먹 그래서 리포즈말 비타민C에 대해서 몇 편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